음혈 반응에 대한 실험을 보여드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놀 반응이란 혈흔 예비 시험법의 하나로 혈흔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또는 혈흔과 혼동하기 쉬운 반응이 다수 있을 때 혈흔 같은 반응을 신속하게 골라내기 위해서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 루미놀 반응은 화학 발광 검사법이라고도 합니다. 혈흔의 유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루미놀 시약은 그 루미놀 분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조건 속에서 그 루미놀 분자를 녹여서 만든 것을 이제 루미놀 시약이라고 하는데, 우선 그 시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루미놀의 분자 구조를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루미놀의 분자식은 이렇게 CaH7N3O2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벤젠 고리에 이제 아미노기가 달려있고, 여기 오른쪽에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루미놀 위에 만드는 과정은 이와 같고, 세부적인 과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놀 분자를 이제 염기성 용액에서 녹여주게 되면, 염기성 용액에 있는 이 OH- 이제 두 개의 분자가 이쪽에 루미놀에 달려있는 이제 N에 달려있는 H 두 개를 떼어내게 되면서 여기서 산전기 반응이 일어났고, 이때 H 두 개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가음이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이가음이온 구조는 이제 공명 구조, 공명을 띠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N의 이중결합으로 옮겨 붙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가음이온 상태는 불안정해서 주변에 산소와 산화환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산소는 이제 과산화수소수가 철 등의 금속일 형태로 촉매로 생성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과산화수소수 두 개의 과산화수소수 분자가 철의 촉매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요. 이때 철이 없어도 이 반응은 일어나게 되지만 이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려가지고 철이 없게 된다면 이 루미놀의 형광 반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철이 촉매 작용을 하면서 빠르게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산소는 이쪽의 루미놀 분자, 이가음이온과 같이 반응을 하게 돼서 이 N을 O로 치환해주게 됩니다. 철이 촉매 작용을 하면서 유리된 철 이온과 가산화수소가 만나게 되면 반응성이 큰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반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루미놀이 반응하여서 형성된 과산화 유기물이 질소를 방출하고, 이때 이제 질든 상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아까 같은 반응을 통해서 삼중항의 들뜬 상태가 만들어지고, 이 삼중항의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로 바로 내려오고 단일항 상태로 전환되는 기관전을 거친 뒤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의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바로 푸른빛을 띠는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서 형광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들뜬 상태의 모든 분자가 동시에 바닥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관 전위를 은해서 조금씩 바닥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형광 방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미놀은 혈흔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루미놀은 철을 촉매로 사용하게 되어서 반응을 내게 되는데, 이때 혈액 속에는 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 속에 존재하는 이 햄의 중앙에는 철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철 이온이 결국에는 루미놀 반응의 열쇠인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촉매로서 철은 아주 소량만 존재하여도 반응을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혈액의 흔적만 있어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아주 묽게 희석시켜서 거의 만배나 묽게 희석시켜도 반응이 일어나게 되므로
범인은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루미엘 반응은 범죄 현장 속에 지어진 혈흔을 분석하여서 떨어진 위치나 높이, 방향 등을 이제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만약에 혈액이 이렇게 원의 형태로 떨어져 있으면 이때는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수직으로 떨어진 걸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이런 식으로 튄 자국이 살짝 옆으로 빗겨나가게 돼 있으면 거의 80도 각도로 혈액이 떨어진 것쭉 가서 이렇게 혈액이 일자로 좀 수직으로 길게 분포가 돼 있으면 엄청 낮은 각도로 약 10도 정도까지도 타원의 형태를 띠면서 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가 떨어진 높이에 따라서 피자국의 크기와 테두리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범행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범죄 수사관들이 예측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피를 흘린 경우에는 이제 피를 흘린 사람이 빨리 움직였을수록 간격이 높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피자국을 봤을 때 타원 모양이 좁아지는 쪽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손으로 찍은 혈흔이라든지 범인이 이제 그 사람을 옮기면서 새긴 이런 혈흔을 또 왜곡 혈흔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 이런 혈흔 흔적들을 찾으면서 어떤 식으로 범행이 일어났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미널 반응 외에도 주변에서 화학 발광 반응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반딧불이나 또는 이제 OLED TV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피를 따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헤모글로빈 용액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 수소 용액도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 우선 제가 준비한 여기 용액은 루미놀 용액과 과산화 수소 용액을 섞어서 이미 만들어 두었는데, 루미놀 용액과 과산화 수소의 비율은 9대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산화 수소는 되게 적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용액은 이쪽에 비커에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 있는 루미늄 용액을 헤모글로빈 용액에 떨어뜨려주면 이런 식으로 형광 반응이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파란색깔 빛이 띄죠? 가리면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흔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혈흔을 그냥 피를 만 배나 묽게 희석하여도 루미놀은 이 반응을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현장을 치운다고 해도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이쪽에 제가 헤모글로빈 용액을 좀 발라놨습니다. 바른 다음에 지워놨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범행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루미놀 시약을 이렇게 뿌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의 형광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이 반응은 약 10초 정도밖에 지속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번 반응하고 난 다음에도 반응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뿌리면 확실하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